오케이. 그래서 재우 한번 배웠던 거가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이 나야 돼, 지금보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 Years old, she is my daughter. 오케이.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고? 얘는 또 무슨 뜻이고? 오케이. 그녀는 다섯 살이고, 그녀는 나의 딸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can use my hand. Please help me. 오케이.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고? 나는 사용할 수 없다. 나의 손을. 오케이. 그래서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오케이. 지금 손을 뭐를 들고 있든지 이래서 뭐 얘를 문을 열어야 될 상황인데 안 돼. 좀 내가 지금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 그래서 I can swim은 무슨 뜻이야? I will swim은 무슨 뜻이야? 나는 수영할 것이다. 됐습니까? 양념의 맛이 달라요. 이거는 능력을 얘기하는 맛의 양념씨고요. 이거는 미래를 표현하는 양념입니다. 능력을 얘기하니까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수 없다. 그다음 뭐뭐 얘는 미래를 얘기하니까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그다음에 he wasn't a smart boy는 무슨 뜻이에요? 예, 언제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형태예요, is에? 그러면 조금, 뭐, 그런 뜻이긴 한데 조금 더 다듬어 주세요, 해석을. 그는 똑똑한 남자아이가 아니었었다고, he was a smart boy는 였었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y weren't in the bus는 무슨 뜻이고, 아니 참, you weren't in the bus는 무슨 뜻이고, 자, 인더버스가 무슨 뜻이래요? 그 버스 안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그럼 you weren't in the bus는 무슨 뜻이래요? weren't인데 예. not이 있는데 You were in the bus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그 버스 안에 있었다. 너는 그 버스 안에 있었다고. 그럼 you weren't in the bus는 뭐겠어? 너는 그 버스 안에 없었었다. 그래. 오케이. 수고하셨고요. 오케이. 다음은 그럼 자연스럽게 50이 되겠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